네, 여러분들, 오늘 가짜 임차인 윤희숙, 거기에다가 사태 쇼뭐 이런 게 있는데, 이준석까지 뭐 찾아가서 뭐 눈물을 보였다. 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면 깜짝 놀랍니다. 지난 7월 30일 날 국회 연설에서 떴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윤희숙은요, 연설 직전까지 집을 두 채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국민 기만쇼였죠. 그럼 여러분들, 윤희숙이가 왜 국회의원을 사퇴했나? 이걸 우리가 좀 보시면 이제 여기저기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 아주 그럴싸하죠. 우리 아빠가 세종시에 농지 3,000평을 사서 내가 자식으로서 책임지겠다. 나는 집 나온 출가 외인 벌써 30년이다. 그럴싸하죠. 근데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여야 25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한다 그러면서 윤희숙의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대선 후보 경선도 멈추겠다. 근데 당 지도부는 소명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윤희숙은 이상해요. 세종시 농지 구매와 위탁 경영을 문제 삼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야당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이 사건을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윤희숙 부친이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윤희숙 부친이 언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라는 데가 있어요. 2016년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라는 데다가 농지 1871 제곱미터를 사들여, 이게 평수로 치면 3,000평 된대요.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고 권익위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윤희숙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농사를 지어주고 매년 쌀 7가마를 지불했대요. 쌀 7가마 매년. 그러니까 윤희숙의 아빠죠. 권익위 현지 조사 때만, 이게 여러분들, 이 윤희숙 아빠의 고향은 원래 부산이에요. 잘 보시면 윤희숙 아빠의 고향은 부산인데 느닷없이 세종시에다가 땅을 삽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윤희숙이 아빠의 권익위 조사 때만 원래 주소도 서울 동대문구예요. 그렇죠? 서울 동대문구인데 갑자기 세종시로 권익위 조사 때만 옮겨놔요. 다 걸렸죠. 그러면 왜 윤희숙은 이번에 사퇴했나를 보시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윤희숙의 경력을 좀 찾아봅니다. 이게 눈에 띄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연구부 부장. 그쵸?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KDI 재정복지연구부 부장이라는 건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세종시 소재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마침 너무나도 우연이겠지만 2016년에 윤희숙의 아빠가 3,000평을 땅에 살때 마침 윤희숙이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정보를 빼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LH 사전 정보를 가지고 빼냈다고 난리를 쳤었죠. 윤희숙이 결국은 여러분들 사전 정보를 한국개발원 연구원에서, 윤희숙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정복지 전문가예요. 원래는 재정복지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희숙의, 그러니까 변명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나이 들면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 그렇죠? 윤희숙의 아빠가 농지를 구매할 때 2016년까지 KDI에서 윤희숙이 근무를 합니다.
윤희숙이가 부친의 농지를 구매한 신방리 일원지가 우연이겠죠. 산업단지 조성 계약이 최근 확정이 돼요. 우연이겠죠. 윤희숙의 아버지가 딴 신방리 일원이 마침 산업단지 계획이 최근에 확정되면서 쟤는 도망간 거예요.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윤희숙의 아버지는 윤희숙의 변명에 의하면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셨다는데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고향은 부산인 사람이 느닷없이 세종시에 내려가갖고 땅 3,000평을 덜컥 사갖고, 그쵸?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죠? 응? 국힘당 대선 후보인 윤희숙 씨는 한국개발원 출신입니다. KDI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전국 농지의 평균 값은 17만원 선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윤희숙 아빠가 샀다는 3,000평의 이 땅에 그 당시에 농지의 가격이 약 10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평을 사면 거의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희숙은 지 입으로도 경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아빠가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30억 원을 들여서 갑자기 땅을 산다 그러면 어느 집안의 딸이 자기 딸이 경제 전문가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30억을 농지를 구매하는데 가족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그쵸? 말도 안 되죠. 응? 국민권익이 사실로 드러나자 윤희숙은 느닷없이 의원직 사퇴를 내고 대선 경선 포기를 합니다. 결국은 LH 사태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내로남불 개발 정보의 불공정 거래를 이용한 거죠. 윤희숙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마치 윤희숙의 아버지가 산 땅이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일이겠죠. 그쵸? 불공정을 이용한 거죠.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윤희숙의 해명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독립 가구다. 그쵸? 그럴싸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출가 외인이다. 결혼한 지 뭐 30년 됐다. 그래서 아버지는 독립 가구다. 여러분들, 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하냐면, 당연히 직계 존속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땅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냐? 거기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부모, 자식들의 직계존속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죠. 근데 무식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직계존속비를 합쳐서 500명이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모두 동의서를 낸 거고 민주당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800명이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의 뭐 독립 가구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아버지의 30억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요 부모까지 다 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멍청하게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냐? 연좌제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조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떠든 거죠. 당연히 땅과 재산은 증여나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희숙은 서울 출생이에요. 아버지는 부산 출신입니다. 근데 평생 소원이 농사 짓는 것이라고 윤희숙이 변명을 했는데 연고지단은 아닌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에는 당시 KDI에 근무했던 윤희숙이 있었고, 그것도 부장으로 최초로 승진한 여성 학자가 KDI 부장으로 최초로 승진을 했고요. 잘나가는 KDI의 직원이었죠. 국책연구기관에서 세종시의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2016년 그 당시의 상황,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떠냐. 그 당시에 많은 세종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윤희숙 아빠가 그 땅을 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2016년부터 외지인들이 땅을 사러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땅값이 꿈틀꿈틀 돼갖고 농지의 가격이 17만원 하던 게 지금은 100만원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경제 전문가라는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땅값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개발 요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치 윤희숙은 거기에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윤희숙은 이런 결국은 경찰의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하고, 결국은 이 수사가 확전이 되면 윤희숙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받겠죠. 아직은 팔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땅이 거의 5배는 올랐다고 하면 지금 150억은 넘겠죠. 지금 결국은 윤희숙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윤희숙은 앞으로 본인에게 들어올 수사들,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는 공수처 고발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러면 본인이 세상에서 잠잠해지면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도 지키고, 그런 수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희숙을 공수처에 고발을 다음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고발장을 써서 개발정보의 불공정 거래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윤희숙을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억 2천 주고 샀대요? 8억 2천짜리가 지금 5배는 올라갔고 30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경제전문가 장녀가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윤희숙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윤희숙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 라고 하면서 수도 이전을 선동했었어요. 윤희숙이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 유일하게 저쪽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세종시가 수도가 어떤 뭐 국회가 옮기고 그러면 땅값은 그 수십배로 오르겠죠. 그리고 그 돈은 훗날 전부 윤희숙이 상속을 받겠죠. 결국 윤희숙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윤희숙은 공범으로, 그 아버지가 뭘 알고 세종시에 땅을 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요? 이 나이 들은 70이 넘은 아빠가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뭘 알고 거액을 들여갖고 농지를 샀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윤희숙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고, 재빠르게 튀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윤희숙의 어떤 이런 이거는 변이제도 이거를 까고 있고요. 저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본인은 여기서, 그러면 윤희숙이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튄 이유를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윤희숙이 제대로 털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서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 대선 후보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 검증받자 얘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윤희숙이 결정적으로 국회의원 던지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그래, 우리도 전부 부동산 투기 검증받자라고 하는데, 누구와 보다도 이 소리에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은 누구예요? 윤희숙이죠.
야, 대선 후보 검증은 더 까다롭고 더 언론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쵸? 대선 후보의 부동산 땅 투기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희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마치 정의로운 어떤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뭐 그 국 권익위와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려 했던 윤희숙은 저희가 절대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우리 개국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반드시 윤희숙은 공수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조사하자 그러면 가장 뜨끔할 사람이 누구죠? 윤희숙과 윤석열 파평 윤씨들 그렇죠? 윤석열 장모 뭐예요? 경기도 성남에다 땅 살라고 장고증명 위조해갖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 직계가족 아니에요? 직계가족. 응? 지금 윤석열도 부동산 조사 압박받으니까 부릉할 이유 없다. 어?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전수조사하려 하니까 이러다가 아버지랑 나랑 난리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윤희숙은 튄 거예요. 응? 그쵸? 지금 윤희숙 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황보승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로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보승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윤희숙은 저희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로 저희가 황보승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윤희숙을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윤희숙이가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엮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러면 윤희숙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승지자가 될 것이냐. 지금 윤희숙이가 여러분들 사퇴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회기 중이에요. 민주당은 절대 이걸 처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희숙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민주당이 윤희숙을 사퇴 처리하는 순간 역풍은 민주당에게 불어요. 민주당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사퇴하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윤희숙은 사퇴 처리 안 하고요. 그러면 왜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퇴 처리 안 하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냐. 박병석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박병석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박병석이 본회의에 상정 안 하면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박병석한테 내밀었기 때문에 박병석 성격상 윤희숙을 사퇴 처리하자고 올릴 인간이 아니에요. 어? 윤희숙을 제거하면 안 되죠. 윤희숙을 제거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서 화살이 날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희숙이라는 부동산 투기꾼이고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사퇴 처리시키면 민주당은 하면서 이 화살이 민주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사퇴를 시켜도 말이 나오는 거고 부결을 시켜도 민주당은 결국은 국회 제19 감싸기라고 하면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도 야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 박병석이 뭉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병석 성격상 이걸 올릴 사람도 아니고요. 박병석이 윤희숙의 사표를 갖고 사퇴 카드를 갖고 그냥 뭉개버리면 윤희숙은 국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황보승이나 윤희숙은 앞으로 국회에서 모습이 잘 안 드러날 때 국민의 세비를 먹고 사는 윤희숙 국회 출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임이나 이런 거 안 나올 때 국민의 세금을 받는 윤희숙 국회 출석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윤희숙을 압박을 해서 정식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니까 공수처 수사받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압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